딱딱하네. 와, 너무 좋다. 와, 얘도? 와. 야, 이거 캐치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네, 잠시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주 귀한 분 모시고 재미있는 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퀄리티 피규어 리뷰 정보 소식이 가득한 채널 DK광삼TV의 DK광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광삼님. 이 먼 길을 또 마다않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멀진 않더라고요, 저희 집은 솔직히. 그럼 좀 자주 좀 와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강삼님이랑 배트맨, 그죠? 네, DX 시리즈 한번 했었어요. DX02랑 DX19. 네. 네. 근데 뭐 강삼님께서 약간 조회수 실망하셨다고. 아, 참.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네. 이상훈 TV 영상 중에서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재밌잖아요, 예.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 조회수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재밌거든요. 저도 좋아하고, 우리 광사님도 네. 주력인 마블 시리즈, 그 중에서도 또 어마어마하게 큰 제품이 있어서 또 같이 한번 리뷰해 보려고 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아, 만약에. 네. 만약에 왓이프에서도 이렇게 큰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이드라 스톰퍼가 왔습니다. 진짜 너무 크다 이거. 와. 크고요. 사실 이렇게 열어줬는데 왜 카툰 박스 안 빼고 했냐 뭐 이렇게 지금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박스가 없어. 이 카툰 박스가 그냥 박스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덕지덕지 붙은 채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고요. 하이드라 스톰퍼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이제 와디프라고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패기 카터가 이거 맞았다. 스티브 로저스가 슈퍼 솔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언맨 같은 그런 거를 이제 탈 것에 도움을 좀 받거든요. 이 기계를 선물해준 하워드 스타크. 그 하워드 스타크가 사실 테서렉트를 손에 넣으면서 그 테서렉트 힘으로 하이드라 스톰퍼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요렇게만 깠다가 이 속박스가 있는 줄 알고 요걸 열었는데 이거만 들리더라고요. 네, 요게 속박스입니다. 아직도 군인 신분인 스티브 로저스 뒤에 네, 엄청나게 커다란. 아, 그러니까 요게 테서렉트. 네네네. 아, 캐릭터고 이제 저기 아이언맨은. 자, 옆모습, 네, 요렇습니다. 꽉 차네요, 화면에.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 이 통째로 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꺼냈습니다. 좀 가벼운데? 아, 그래요? 이 가벼움에 네. 살짝 실망했어요. 아, 그런가요? 원래 네. 헐크버스터는 아시죠? 되게 무겁잖아요. 들었을 때 진짜 네.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잠깐, 이 느낌이 이게 실제로 저희가 애니메이션 상에서도 그죠? 네. 약간 마크 1도 비슷하고 아이언몽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가벼워요. 어? 아, 이랬구나. 솔직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압도되는 뭐 그런 느낌 분명히 있고요. 웨더링도 좋고. 어, 잠깐. 이 느낌이 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여서. 그렇구나. 네, 여러분, 파워포즈입니다. 그 헐크버스터 마크 2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친구가 뭐 막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워낙 비교된 네. 헐크버스터가 워낙 잘 나와서 워낙 헐크버스터 원 자체가 정말 미친 진짜 뭐 프로포션 또 미친 기믹들 무게감이 장난 아니었는데 네. 마크 2가 나오면서 그냥 통짜로 나오니까 아니 통통 비었는데 그래 어쩐지 요즘 가격 대비해서는 치고는 좀 쌌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헐크버스터 큰 거 비슷한데 가격이 그 가격 이라고 하니까 어?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 야, 가볍습니다. 진짜 하체는 야, 네. 요 부분 봐야 돼, 요 부분. 야, 봐봐요, 여기. 그냥 하체가 통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체는 이제 움직이는 네, 상체는 액션 피규어 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좀 묵직함은 없고 플라스틱 장난감 느낌은 확실히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저거다. 소프트 비닐 재질이잖아요, 걔는. 맞습니다. 통통통하는. 네. 얘는 그건 아니야. 딱딱한 재질입니다. 근데 안이 좀 귀엽고 좀 가벼움은 있지만 좀 중간이라고 봐야겠네요, 정말 딱. 네. 중간이 꼈어요. 네. 아, 사실 헐크버스터 뭐 마크1이랑은 사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뭐 네. 퀄리티 있는 차이가 나고요. 헐크버스터 마크2보다는 좋다. 뭐 이런 네. 왜냐면 얘는 손가락도 다 움직여요, 지금. 아이언몽거 6분의 1 스케일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 핫토이 아이언몽거랑 아.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몽거 쪽이 그래도 더...
왜냐면 뭐지? 걔는 디테일하고도 엄청. 네. 다 모든 관절이 다 움직이고 실린더까지도 다 움직이고. 네. 걔는 오히려 헐크버스터 쪽에 좀 가까웠거든요. 오히려. 네.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앞에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인상 어떻습니까? 야, 어마무시하게 크고. 네. 아, 묵직해요. 네. 아, 얼굴 자체는 아이언맨 마크 1이나 몽고나. 네, 몽고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탱크 같은 느낌 확 나네요, 정말. 밀리터리. 군사 시설에서 또 하워드 스타크가 만들어준 요런 친구니까 벨트 자체처럼 보이는 요런 데에도 웨더링들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별 마크와 함께 뭐 USA도 써있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 아, 이게 뭐지? 조정석인가? 아, 이게 테서렉트. 네, 그런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안한 거 요거 한번 켜볼까요? 와. 전체적으로 그 테사렉트 빛, 약간의 그런 파란색, 옅은 파란색, 하늘색 빛이 나고요. 열어서. 네. 그럼 요거를 자석인가? 자석인가 봐. 어, 자석이다. 자석 아니에요. 자석 아니에요? 네. 자석 살... 좋아하는데. 아... 그냥 살짝 꽂는 거고. 얘는 머리통 뽑아볼까요? 아니, 저기서 뽑는 거 아세요? 맞아요. 아유, 예, 직접 뽑으세요. 아우, 아, 안 뽑을래. 아닐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할게요. 약간 얘를 씌워야 될 것 같아요. 씌우고 네. 하시는 게. 와, 얘도? LED가 진리야. LED가 들어오니까 멋있네요. 좋아요. 네, 뒤에 요거까지 넣어야 이제 제대로. 아, 잘 안 빠져요? 어, 잘 빠지는 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그쵸? 네. 아, 볼트 조이게 돼 있네. 네. 그래서 요걸로 나사로 한 번 더 조여야 됩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얘는 뭘까요? 얘도 지금. 어, 뭐야? 있는데. 아, 이거 발판 같은데? 아. 이거지 않을까요? 이거? 아니구나. 나는 왠지. 네. 이쪽일 것 같아요. 아, 설마. 카터가 뒤에 타잖아요. 아, 그 발판이에요. 발판 딱 잡아주면 딱 발을 짚고 들어온 것 같아. 딱 들어가네. 와, 너무 좋다. 딱 들어가네요. 네. 자, 여러분들. 이따가 캡틴 카터 뒤에 태우기까지 할 거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중화기. 네, 이거 날아가는 그걸 한번 지금 꽂아봤어요. 요런 호수 연결부터 해가지고, 그쵸? 그리고 요게 지금 페기 카터가 탑승하거나, 그죠? 발을 여기다가 뭐 꽂으면 되는 거고요. 요렇게 손잡이. 굉장히 이제 뭐 옛날 시대니까 아날로그틱하죠? 오른팔에 이런 중화기들 달려있고요. 뭐 페인트 벗겨진 거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돼서 그 현실적인 느낌도 나서 괜찮네요. 네, 여기 뒤에 용기 부분들도 움직여지진 않지만 이런 웨더링이나 이런 표현들 돼 있고요. 손이 일단은 전지가동 손인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헐크버스터 마크2에서는 사실 손을 갈아 껴야 됐었거든요. 네, 이렇게 세세하게 뜯어보다 보니까 네. 네, 확실히 헐크버스터 2.0보다는 네, 확실히 낫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이 단품은 50만원 중반대, 스티브 로저스가 포함된 거는 이제 70만원 중반대. 이거 요건 것 같은데 어때요? 아, 그런가요? 어,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뭐야? 총... 이런 데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아닐까?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 아, 그래요? 아니네. 그럼 여긴가? 안테나 아니야? 안테나? 어, 안테나야! 와, 맞아. 역시! 광사님! 아, 그래, 대박이네요. 이게 나랑 통밥이 있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야, 안테나. 여기 안테나. 이게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 사실 하체 고정에 조금 우리가 실망은 했지만 또 이렇게 풀 암호 장착하고 라이트까지 켜보니까 꽤나 괜찮은데요? 아, 근데 확실히 네. 존재감은, 와, 그리고 이 관절이 네. 라쳇이에요. 따다다다 걸려요. 뭐 네. 낙지 걱정 같은 거 없을 것 같고. 오, 뭐 나름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네. 허리도 돌아가나요? 허리도 돌아가요. 허리. 허리 돌려볼게요. 어, 그렇지. 허리 돌아가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하체 포즈는 조금 포기해야 되지만 상체로 뭔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어, 느낌은 있습니다. 머리도 많이 꽤나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그러면 저희 디럭스에 들었던 스티브 로저스. 네, 스티브 로저스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박스가 와.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아, 작아요. 박스 너무 이쁜데요? 오히려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이게 좋아요. 박스가 크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체 박스 장난 아니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쌓이는 게. 캡틴 카터 박스를 혹시나 몰라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6분의 1 스케일 전형적인 박스 크기랑 이제 비교해보시라고 좀 갖고 와봤는데 요 정도. 미니어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작아진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캡틴 카터가 혈청을 맞아가지고 이만한 느낌이고 그렇죠. 호리호리한 스티브 로저스의 느낌을 그대로 잘 담지 않았나. 아, 너무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 속박스 나옵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네, 요 느낌. 뭐 생각보다 또 그렇게 작진 않네요. 딱 들어갈 것만 다 들어간 느낌이에요. 요거 요대로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스탠드로 그냥 꽉 채워놓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옆에 남는 공간이 없고 피규어만 하나 딱 들어가 있고 양쪽에 손 두 쌍이 요렇게 더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던 그 스티브 로저스가 아니고, 그죠? 초반에 모습이 또 이랬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모습이 애니메이션화 된 건데, 어우, 표현 잘했네요. 좋아요. 네, 영화적인 느낌도 나고. 이렇게 우리 광사님께서 포징까지 한번 살짝 취해주셨는데, 네. 참 호리호리한 모습인데, 네. 아, 이거 되게 잘 어울리네요. 저 얼굴과 멸치 로저스. 그러니까요. 느낌 좋네요. 왓이프에서 봤던 그 애니메이션 느낌 그대로 사실 진짜 네. 해줬고 굴욕 없는 완벽한 헤드 조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옷 자체 의상도 네 꽤나 훌륭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버클들도 표현해준 것들 네 이렇게 낙하산이라고 뭐 저는 생각은 하는데 여기 뒤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표현들이 찍찍이로 잘 되어 있다. 근데 이런 거 뭐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넣어주진 않아요. 뭐 약간 스펀지 같은 거 약간 네, 쿠키에서 뭐 잡아줄 수 있게 비어 있긴 하네요. 이 모습은 조금은 네, 플랫하게 들어가 있고 머리의 레이어는 네, 실제 진짜 만화처럼 네, 정말 네, 입체적으로 표현들을 잘 해줘서 잘 나왔습니다. 스티브 로저스의 스탠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그 아트토이들 중에 아, 그, 맞아요. 네. 네, 쿨레이님 뭐 그런 분들이 네, 조용하시는 3A 거 보러 옛날에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을 조금 담고 있다라고도 뭐 좀 보여지고요. 관절 자체는 박시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 돼 있고 하체는 지금 라쳇으로 돼 있습니다. 고관절들은 무릎 구부림도 꽤나 좋다. 안쪽에 탑승할 때 뭐 어떻게 다리를 구부리고 타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이게 정말 예쁜데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저는 보면서 계속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네. 로저스 단품이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 사실 이 상태로 그냥 20만 원 받고 팔면은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래도 좋죠. 근데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인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또 하이드라 스톰퍼만 사시는 분들은 또 없을 것 같아서 그죠. 그 20만 원이면은 사실 요즘 같은 이 가격 시장에서는 굉장히 싼 거고요. 네, 요즘에 다 30만 원이 넘었잖아요. 중반 대용고 네. 대신에 사실은 이게 피규어 한 채와 네 손 네 개가 답니다. 손가락질하는 이렇게 가리키는 손이 한 쌍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어떤 느낌일까? 요거 혹시 아실까요? 요게 이제 저거죠. 이 스톰퍼 타고 열어가지고 저쪽으로 출격. 얘가 이제 대장이니까. 아니 이거 한 손으로만 하는데 양손으로 이렇게 출격할까요? 뭐지? 대한민국 아니 이건가? 이게 왼손으로 출격할 때 저쪽. 양손으로 다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양손 다 굳이 검지손가락만 펼친 손이 있다면 이건 저희가 놓친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양손으로 뭔가 어디 뭐를 있나? 터치한다든지. 아, 뭔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뭔가 경례하는 손이 분명히 그죠? 또 오른손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금 구부리고 있는 손 네, 왼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펼친 손 한 쌍이 네. 들어가 있고요. 요걸 이제 그러면 이제 탑승까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남자의 로망이거든요. 로봇 네. 탑승. 그럼요. 탑승 로봇. 뚜껑을 따 보고요. 네, 요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야 될 것 같은지 여는 게 없는데요? 하체 관절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럼 얘를 어떻게 가부좌 틀고 앉아야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고통받는 스티브 로저스. 진짜 가부좌를 틀어야 되나 봐요. 들어갈까요? 가부좌로? 가부좌 들어가는데요? 오, 가부좌로 들어갑니다. 네, 가부좌로 일단.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뚜껑이 안 닫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설명서를 보면 굉장히 조금 몸을 움츠린 느낌을 좀 줘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넣어줍니다. 반디 그 달심처럼 해야 되는구나. 네. 사실은 이 정도로 하면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에 아까 그 친구 네 이렇게 또 붙여주면 여기 뒤에 관역처럼 돼 있는 거 그죠? 네. 네 조정하라는 느낌을 지금 여기다가 주고 있고 꽂아봅니다. 근데 안 닫히는데? 아 열었을 때 느낌만 이렇게 주는 건가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공간들이 따로 있지 않아서 여기를 좀 뚫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최대한 많이 앉았어요. 네. 닫히지는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근데 요거는 사실 이거 닫을 거면 얘 태울 필요가 없지. 아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약간 우리는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닫아 있다가 짜잔 열었을 때 그 드라마틱한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우 근데 또 이렇게 넣으니까 예쁘네요. 그죠? 잘 어울려요 되게.
아,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네. 이 조명이 네. 이 안에서 하나 좀 비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아, 너무 과한데요, 욕심이요. 아, 그런가요? 예. 아니, 어차피 여기 안에 켜지니까 네. LED 하나씩만 더 눌렀으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탑승을 네. 어차피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빼고. 아, 뭔지 알겠어요.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아시죠? 아이언맨 처음에 어벤져스에서 등장할 때 그 오마주로 Did you miss me? 하거든요. 그거를 이 친구도 똑같이 해요. 이렇게 상체가 뭐 다 나와도 좋고 요 정도. 그런 정도로? 네. Did you miss me? 여기서 이제 이런 퍼즐들이 맞춰지네요. 캡틴 카터에 이렇게 뭔가 잡는 느낌들의 손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캡틴 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날리는 헤어가 사실 좀 어색했는데 얘 타면은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얘가 네. 등에 타고 날아가잖아. 맞아요. 네. 와, 이게 되나? 그리고 지고 아, 이게 뭔가 자세가 안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뭔가 올라탔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있다라는 표현을 네, 좀 써야 될 것 같고 딱 맞진 않습니다. 이게 각도가 조금 더 올라가야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 제주 좋으신 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저는 일단은 잘 안 되고 네, 요 정도는 뭐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테나도 하나 잡고 머리도 좀 띄우고 그렇죠? 이제 뒤를 보면 다리 자체를 완벽하게 지금 걸지는 못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아무래도 요런 각도 같은 게 확실히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것까지는 이제 안 되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살짝 뭔가 조금 엉덩이를 쭉 뺀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건 자세를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열었으니까 또 로저스가 빼꼼하게 아, 또 그럼 또 안 되나? 안테나를 잡았군. 안 그러면은 차라리 앞에다가 태우는 게 어떨까? 앞에요? 얘를 빼서 발판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를 맞아요. 밟고 여기 열어서 쪽에. 얘를 열고 여기를 이제 밟고 여기를 잡고 아 요런 식으로 네, 여기를 잡고 안에 로저스랑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 쉽지가 않다. 내려봐봐요. 40대 아저씨 둘이서 아, 난리가 났습니다. 이 뭔가 로맨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재밌네요. 지금 명장면 지금 탄생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요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 요거. 네. 요렇게 해서 100만 원이거든요. 아, 그러네. 네. 야, 100만 원. 네. 자, 트로피처럼 생긴 스탠드가 보이시죠? 아, 요게 진짜 고퀄이에요. 하이드라 스톰퍼가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그 날아다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쭉 날아와서 날눈치로 진열 못하니까 여기 배꼽 부분. 네. 여기를 꼭 땁니다. 그러면 구멍이 나와요.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느낌이라고? 허리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됐다. 허리를 살살 돌려가면서 여기를 맞춰주면 하이드라 스톰퍼가 일단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사실 많이 올릴 수 있게 각도 조절을 해줘서 이게 완전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느낌. 이것까지 또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는 또 아 좋네요. 여기에 되게 네, 없어 보이게 알죠? 거기 엎드려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지금 생겼던 아치 부분 있죠? 여기에 허벅지가 딱 맞게 들어가요. 네, 얹어지면은 굉장히 잘 어부바가 됩니다. 와, 아 좋아요. 멋있다, 멋있어. 야 이거 캐치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네요. 네. 저는 이제 초반에 조금 뭔가 실망한 부분에서 조금씩 계속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괜찮네요. 점점 안에 탑승하면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캡틴 카터가 없으면 사실 안 되겠다. 잠깐만요. 바로 뭐 어떻게 뭐 장바구니 담으신 거 뭐 하세요? 아, 오늘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담아놨는데 바로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와디프 현재 나와 있는 요 세 채만 해도 앞으로 나올 네네. 네 마블의 다른 제품들보다는 네 저는 더
더 나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또 우여곡절 우당탕탕 네 하이드라 스톰포와 스티브 로저스까지 보여드려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좀 평을 해주신다면요? 최종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이언몽거랑 비슷하다, 뭐 헐크버스터랑 뭐 비교하면 얼마나 크냐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 한번 비교를 저는 해보고 싶어요. 한번 각각 비교해볼게요. 자, 일단은 크기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역시 네. 덩치가 그렇죠. 네, 덩치가 왜냐면은 머리가 거의 높지만 같지만 헐크버스터는 어깨가 위로 확 올라와 있고 목이 없죠, 헐크버스터는. 네, 얘는 네. 얼굴이 위로 삑 올라와 있으니까 네. 어깨 높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부피감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체를 이렇게 보다가 지금 이렇게 비교해보면 와 뭔가 굉장히 조금 벼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헐크버스터는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그런 액션 피규어다 보니까 네. 확실하게 디테일해 보이고 하이드라 스톰프 디자인 자체가 약간 탱크 같은 느낌이라서 70년 전이잖아요. 네, 어벤져스 기준으로 그렇죠. 아마 한 70년 전 기준이기 때문에 구식 같은 구식 느낌은 좀 있습니다. 깡통 로봇 같은 느낌이 납니다. 네, 근데 또 그런 클래식한 매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계속 얘기했던 헐버2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크기 자체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상체나 이런 데도 이렇게 보시면은 헐크버스터2가 저 가격에서는 이제 인기가 조금 떨어지면서 헐값에 나오고 20만원대도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네. 20만원대 치고는 가성비 짱이에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예 목도 안 움직이고 요 팔만 움직여요. 팔 요 정도. 정말 고구마 움직여요. 네 여기만 움직여요. 요 정도 뭐 허리도 요 정도. 움직이는 게 아니지 거의. 네.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네 이렇게 뚜껑도 열리고 손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가동손에다가 허리도 굉장히 많이 네 가동이 되고 그리고 재질 자체가 일단은 또 네 플라스틱으로 또 바뀌었어요. 오히려 뭐 이런 재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뭔가 그런 로봇 느낌은 훨씬 더 이 재질이 많이 잘 네.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사실 크기는 뭐 비교도 안 됩니다. 키가 찍고여서 네 스케일이 네 스케일 자체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점 조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네 이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많이 큰 느낌은 있는데 네. 뭔가 둘이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네. 정말 컨셉도 좀 비슷한 이 둘 다 예, 무채색의 딱 그런 느낌으로 네 근데 확실히 예, 얘는 이제 옛날 확실히 구식의 탱크 같은 느낌이라면 네. 좀 디테일한 그런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은 사실 뭔가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피스톤들 네. 느낌들도 훨씬 더 많고 이런 데 미사일 파츠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기계적인 느낌들이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아재들이나 그죠 아니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비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탱크 느낌? 탱크. 네, 딱 뭐 탱크. 딱 그런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뭐 중화기 느낌? 뭐 그런 느낌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DK 광삼님과 함께 하이드라 스톰퍼 앤 스티브 로저스 합본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야, 이 정말 초반에 제가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숨길 수 없는 표정을 자꾸 보여드렸었는데 다치가 나요 우리는. 네. 하나하나 만져보면 만져볼수록 그 매력이 빠지는 것 같고 이거 주문했어요. 네. 네. 지금 현재 와디프 라인업이 공개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맞아요. 이 편에 그 뭐 티찰라 스타로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모라가 입고 있는 타노스 그 갑옷 버전 네. 등등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살짝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컨셉아트 버전 같은 거 내주기보다는 그냥 왓이프에 나온 애들이 사실 네. 곧 컨셉아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출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DK 강사님 채널 가셔서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